니트들 보세요. 아~ 한눈에 보이잖아요. 아, 그때 원 플러스 원 싸게 샀던 거. 그렇지. 아, 우리 남편 폴라티. 응? 한 번에 보이니까. 네. 안으로 쑥 집어넣고 또 다른 옷을 떠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한 번에,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제가 또 네. 좋았던 건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해서. 진짜. 네. 자, 와이셔츠가 10장입니다. 네. 이렇게 쑥 하고 공간이 생길 거예요. 이 공간에 드레스부로 옷을 정리하면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와이셔츠 10장이에요. 오! 이 정도밖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 보세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어. 옷을 찾다가 떨어졌다. 옷을 개고 갖다 놓으러 가다가 떨어졌다. 네. 그래도 흐트러짐이 없어, 드레스북은.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네. 네. 왜 우리가 막손이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막손이에요. 막 꺼내기만 하면 물갈퀴처럼 뭐 다 따라나오는 거죠. 인테리어가 일단 너무 좋았고요. 좋아요. 공간 활용 넓게 하고 깔끔하게 옷 정리하고 구김이 적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죠. 아래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면 이렇게 예쁘다. 언니 이렇게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아래 죽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드레스북. 그러니까 드레스북은 여기 틈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통풍이 잘 된다는 거. 그럼. 이걸 많은 분들이 점수를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옆으로 갈게요. 리아가 만약에 8살이에요. 언니 딸. 도와주러 엄마!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싹 떨어뜨려도 떨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아, 정말 서랍장 너무나도 예쁜 걸 샀어요. 네. 아이고. 그런데 아, 이건 너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잉. 이거야. 우리 집은 그랬어요, 잉. 아, 그러니까 옷을 찾기도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옷은 더 망가지기 쉽고 이제는 드레스북으로 깔끔하게 서랍장에도 짜잔. 이렇게. 이쁘다. 잠깐만 보자. 아래 저 깊숙이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도 꺼내서 찾아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객님, 이쁘고 네. 깨끗하고 넓게 쓰고 벌써 100세트 돌파했어요? 빠르다. 좋긴 한데 언니 나 어려우면 안 쓸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드레스북을 옷 위에 올려놔. 네. 그다음에 자, 니트 같은 경우는 어깨 뿔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부피를 차지 많이 해. 접어서 우리 그냥 옷 개듯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개듯이 그대로 하면 돼요. 접어줘. 그 다음에 다시 또 접어줘. 네. 리본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머 이뻐요. 두꺼운 옷도 되고 청바지 무늬가 이거야. 사실 되게 많이 네. 돼요. 보세요. 한번 접고 허벅지에 놓고 2초 3초 4초 끝. 자, 이렇게 하시면 너무 이쁘죠. 너무 간편하니까. 그리고 가다가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옷을 꺼내다가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고 해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꽂아만 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드레스북이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맞아요. 오늘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으시면 또 몰라요. 고객님 네? 저희가 10장을 무료 체험을 드릴 거거든요. 좋아요. 어때요? 10장? 너무 괜찮죠? 10장? 예. 카디건 해보시고 스웨터 해보시고 아이온 원피스 청바지 티셔츠 목셔츠 다 해보시고 네. 결정하셔도 늦진 않는데 할 때마다 재미가 붙어요. 그러니까 10장을 무조건 정리를 해보세요. 니트도 네. 될까요? 청바지 될까요? 그렇죠? 스커트 될까요? 되죠? 정리해봐서 별로면 돌려주시고 37년차 베테랑 주부가 만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럼요. 거 그럼요. 좀 빠르네요. 아 대단합니다. 드레스 드레스